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와 그리고 주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어떤 기업을 선침해 하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와 예상 컨센서스 EPS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을 보면 7월 18일부터 7월 22일 일본의 이제 통화정책회의와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주요 기업으로는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목요일에 있을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PMI 발표 외에는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화요일부터 2일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가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7월 20일 수요일에는 6월 기존 주택 판매 예정이 되어 있으며, 독일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영국의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유럽들이 지금 현재 특히나 높은 물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들의 경기 침체가 지금 확실시 되어가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이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면서 보수를 이유로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면서 현재 극심한 지금 현재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전쟁이 겨울까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유럽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목요일에 이제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으며, 7월 22일 금요일에 7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PMI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관련해서는 영국의 6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V자 반등을 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U자 반등으로 좀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수요일에 중국의 금리 결정이 있으며, 현재 목요일에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22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월요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IBM, 골드만삭스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변동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IBM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술주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8일 장전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45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컨센서스가 0.77불, 어닝스 퍼 예측치는 0.76불로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JP모건이 먼저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는데, JP모건이 배당금도 줄이고 자사주 매입도 지금 현재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7월 18일에 지금 장전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닝스퍼 예측치는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8일 장 종료 후 현재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10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IBM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2.29불, 어닝스퍼 예측치는 2.34불로, 저는 IBM이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나스닥 기술주에 좋은 영향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저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선침해가 가능한, 실적 발표 전 선침해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월 19일에 장 종료 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8.2%의 상승을 실적 발표 전 미리 보여주고 있고, 혹시라도 월요일에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지표들도 약간은 과열 구간으로, 보조 지표들이 과열 구간에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이제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넷플릭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P 500 지금 맵을 보았을 때 최근 들어서 이 헬스케어가 경기 후반부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굉장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5.44% 상승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과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4.25%밖에 떨어지지 않으며 S&P 500 지수 대비 하락률에 비해서는 멀뚱히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존슨앤존스의 화요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화요일에 존슨앤존스 모두 바티스, 록히드마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존슨앤존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평선들이 거의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 볼리뉴맨의 중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53%로 방어력이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존슨앤존스도 이제 실적 발표 위에 상승하는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현재 미리 실적 발표 전 선침매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이 이제 테슬라, ASML 이렇게 두 가지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률에 대해서 장부상 하락으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는 좋지 못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차트상으로 봤을 때 횡보하는 장세, 박스권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면 600불 중반에서 600불 초중반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스권 하단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0일 장 종료 후에 발표가 있으며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새벽 5시 10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이제 컨센서스가 1.73불 지금 하지만 어닝 리스폰은 1.63불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테슬라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최저치이고 다시 3분기, 4분기부터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한다면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SML 이제 실적 발표 7월 20일 이제 동부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1시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2시 정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컨센서스 대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AT&T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 좋을 것으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좋지 못한 실적을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기업들이 설령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이 나온다면 전체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 내릴 수 있다. 결국은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그리고 2분기의 실적과 3분기, 4분기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올 때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 뭐 선침해로 봤을 때는 IBM과 존슨앤존스 좋지 않을까. 하지만 넷플릭스와 테슬라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 후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